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도 2024년 후반기에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었던 KF21의 양산 일정을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6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것인데요.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KF21에 흙탕물을 끼얹고자 하는 괘씸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끔찍한 껌딱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혼자 망상병에 사로잡혀 KF21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기인 것 마냥 판을 깔며 한국 전투기와 항공 부품 그리고 기술까지 꿀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을 들은 세계 굴지의 외신들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괄목상대에 대서특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통수로 KF21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결국 세계 12번째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KF21이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척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국내 모 기자는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격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제 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시제 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 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KF-21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망둥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한동안 KF-21에는 신경 안 쓰는 척 다른 나라 무기를 쇼핑하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망상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변의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개발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에서도 인정할 만큼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의 항공기, 지대공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A-3, SA-2 지대공 미사일을 주요 군사거점은 물론 산악지대를 활용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고 하죠. 레이더로 타깃을 확보하면 10에서 40km의 적기에 출현, 고도에 따라 다중 요격 방어망을 구축 언제 어디에 들어와도 격추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전자전 기술입니다. 강력한 재밍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북한이 방공망을 지상에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제압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를 띄워서 방공망 레이더의 주파수를 수집한 뒤 그것을 강하게 증폭시켜 되쏘게 되면 상대방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산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2회 방추위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발표해 한국산 전자전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자전기의 기종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송기에 통신 재머를 넣어 전자전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량한 KF-21G를 전자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F-21의 경우 전자전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1월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은 강연을 통해 전자전기로서 KF-21G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전자전기가 제작되고 전장에 배치된다면 까다로운 북한 방공망을 바보로 만드는 등 효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전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차카타는 최근 KF-21에 대해 보도하면서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에 만일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블록2 양산 시점에는 전자전기 등 KF-21의 개량형도 나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힘들이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장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도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블록2의 경우 당초 한국 마이너스 인도네시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한 내용은 시제기 한 대와 기술자료 이전 KF-21 블록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개량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죠.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전기 개발에 KF-21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신난 인도네시아 언론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전자전기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없을 뿐더러 전자전 기술의 경우 다른 국가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 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전자전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은 ADD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자전 포드 ALQ-88K의 개발에 성공, 7년이 넘는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완성품을 만들고 지금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미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인미가 성실하게 분담금 납부를 했어도 기술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분담금 지불조차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인미를 한국이 어떻게 믿고 전자전 기술 같은 고급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인미 언론과 정부는 뻔뻔하게 전자전 기술까지 바란 것입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또 찔끔 납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술만 빼앗아 가겠다는 속내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국 KF-21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출중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사가 없는 웰메이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니는 KF-21이 점점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테스트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인니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며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인니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인니에 대해 기술 협력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다른 국가들마저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기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시간과 돈을 쏟으며 지금의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전기 역시 K-방산 수출의 큰 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당장 3.5세대 전차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K2는 말할 필요도 없고 K9 자주포 또한 방산 시장 69% 점유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뿐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현대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A4 레이더용 단일 칩 국산화에 성공한 건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영원한 목표인 자주국방에 크게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A4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 군의 눈과 귀이자 두뇌인데요. 심지어 향후 30년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꼭 필요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성공한 기술은 기존의 고출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스위치 MMIC를 하나의 칩으로 합친 단일 프론트엔드 집적회로 기술인데요. 비유하자면 세계 지도에 존재하는 모든 대륙과 모든 섬을 쌀알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냈다는 것과 같은 말일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사용하는 모든 송수신 MMIC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MMCI를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MMIC가 다름 아닌 A4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데요. 이제는 A4 레이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셨겠지만 A4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 상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업적입니다. A4 레이더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등 기술의 결정체인데요. 오죽하면 전투기의 눈으로만 불리던 레이더를 이제는 두뇌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기존의 레이더는 통상적인 상식과 같이 무기체계의 눈이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원리에 대해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고 이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 다시 반사된 전파를 해석해 물체의 존재와 위치를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학지가 어두운 밤에도 초음파를 이용해 먹잇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데요. 레이더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 원리는 박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이더의 탄생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닌데요. 1935년 영국 정부 연구기관 소속이었던 왓슨 와트는 영국 항공부로부터 황당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살인 광선을 쏘아 적 전투기에 피해를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는데요. 왓슨 와트는 이 얼토당토하는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의 성질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아놀드 윌킨스와 함께 라디오파를 쏘았을 때 반사된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6,000km 밖에 있는 비행기의 금속 성분에 쏘아보낸 전파의 1,000분의 1만 닿아도 반사파를 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와트는 전파의 진동을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사용해 13km 밖에 위치한 영국 왕립공군 폭격기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국은 물론 세계가 레이더의 존재를 깨우친 순간이자 왓슨 와트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주였던 영국 정부는 기대했던 살인 광선은 아니었지만 왓슨 와트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활용 방법을 궁리했는데요. 그 결과 전파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측 장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1세대 레이더인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원리가 간단하고 사용이 용이한 기계식 레이더는 지금도 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곳에서도 활용 중인데요. 아마 많은 분이 레이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기계적으로 안테나 축을 회전시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도 사용 중인 포항급 초계함에서도 마르코니 S1810X밴드 레이더를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1810의 회전율은 28rpm으로 쉽게 말해 2초에 한번 회전하면서 탐지 신호를 갱신합니다. 이로 인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대한미사일이나 전투기처럼 고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게다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모듈이나 회전축 등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1987년 S1810 레이더가 탑재된 포항급 초계함 4차선 취역대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포항급 초계함은 연안 경비용이고 대부분의 함선이 퇴역 단계에 접어들면서 해상 안보 공백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FFX 배치 3 등 호위함과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배치하면서 연안 경계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에 탑재된 SPS-540K 3D 대공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페이사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페이사 레이더는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즉 송수신 소자의 위치를 전자적으로 움직여서 전파의 위치를 바꾸고 전파의 확산 성질에 특정한 방향을 부여해주는 레이더입니다. 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은 강한 파장이 형성되고 다른 쪽은 약한 파장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 연못에 한 개의 돌멩이만 던지면 동심원이 360도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겹치는 곳에 강한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사 레이더는 돌멩이의 위치와 크기를 전자적으로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파동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페이사 레이더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식 레이더가 갖고 있던 단점들을 극복했습니다. 일단 회전해야 하는 구동축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 고장에 강한 것은 물론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이 제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기계식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TR 모듈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의 재민 공격이나 역탐지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사 레이더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자전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한 유용을 자랑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영국은 페이사 레이더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나치 독일에게 무참히 패배하던 전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전에서 페이사 레이더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하지만 하늘에 반사되는 물체는 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떨어지는 빗방울도 전파에 반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창기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특성만 알면 반대로 역추적과 재밍이 가능하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레이더의 단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견시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사실 견시병은 현재도 운용되는 필수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국 레이더로 관측하는 탐지 범위와 점점 발전되는 정확성을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특유의 좋게 말하면 장인 정신, 사실대로 말하면 멍청한 아집이 첨단 레이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건데요. 실제로 일본이 미국과 맞붙었던 태평양 해전 초기만 하더라도 유능한 견시병들을 앞세운 일본군이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미 해군 군함이 전열을 가다듬고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말 그대로 앉은 채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뼈저린 패배를 겪은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끝나고 3세대 레이더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요. 바로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는 페이사 레이더와 거의 비슷한데요. 하지만 TR 모듈, 즉 송수신기 소자의 차이라는 결정적인 구별점이 두 레이더의 세대를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일례로 한 개의 모듈만 갖고 있던 페이사 레이더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는 적게는 몇백 개에 많게는 천 개가 넘는 소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마다 제각기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덕에 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지상, 해상, 공중 등 다각도에서 많은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페이사 레이더가 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며 주변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에이사 레이더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방향을 감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또한 기존 레이더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의 등장 이후 레이더를 눈이 아닌 두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전파만 이용하던 페이사 레이더와 달리 에이사 레이더는 수많은 전파를 제각기 다르게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파 재밍 공격을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탐지 각도를 좁혀서 레이더파를 집중 투사하면 반대로 재밍 공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에이사 레이더의 선두는 일본이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물론 육해공 모든 군사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일본이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F-35 전투기와 함께 에이사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지나치게 빠른 군사기술 발전을 의식한 미국이 한마디로 갑질을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안되면 되게 하라는 대한민국 군대의 정신처럼 한국은 가진 노력 끝에 결국 에이사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 다중 빔 안테나 기술부터 시작해 전투기와 레이더가 온전히 제 성능을 끌어내는 소스코드 개발은 물론 마침내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인 단일 칩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17개 기관이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반도체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질화갈륨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직접회로 MMIC 기술은 미국 같은 극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한 기술인데요.
국내 개발 실적이 전무했던 MMIC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침내 대한민국 MMIC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사 레이더 분야에서조차 선두주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요.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가 또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사랑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시기하고 헐뜯는 무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에게 방산시장을 죄다 빼앗긴 나라들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뿔이 날만도 하죠. 하지만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의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준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배포인 것이죠. 폴란드는 이미 우리나라의 K2 계열 전차만 980대, K9 자주곡사포 670대, FA-50 계열 전투기 48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성에 다룬 바 있죠. 이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같은데요. 심지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흑표, K9 자주포 초도 물량 출고식에 아예 한국에서 직접 참여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별다른 방해가 없었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도식도 아니고 출고식에 직접 참여하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중국의 비행 금지 조치로 안타깝게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러시아를 손절하기 전이었고 폴란드의 전력 강화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오래전부터 폴란드의 물류망을 활용해 유럽으로 1대1로 계획을 넓혀가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를 보란듯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가로막자 폴란드 대통령의 전용기가 자국 상공으로 비행하는 걸 거절하면서 졸렬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폴란드도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보란듯이 한국 무기훈련을 통한 친한 행보를 선보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소설 미디어 계정에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시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 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한 소식도 함께 전해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K9 1차 물량이 현지에 도착하자 수뇌부 인사를 죄다 끌고 거선발로 달려와 항구에서부터 환영 행사를 개최해버렸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외신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폴란드의 반응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프 자주포입니다. 크라프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 자주포의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의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영국이 폴란드였던 데다 생산 역시 BAE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와전되어 심지어는 K9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재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E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훈련 과정을 참관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향후 15년 동안 폴란드군이 주요 발전 방향은 우리 미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며 K2 흑표는 이를 위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표현이 지금 딱 폴란드에 어울리는 표현인데요. 폴란드의 국토는 90%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270m인 남산쯤만 되어도 폴란드에선 고산지대 취급인데요. 그러나 현재 K2 초도물량이 배치된 동북부를 보면 호수, 습지 등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른 지형에서 전투 중량이 56톤으로 비교적 가볍고 최대 4.1m까지 추가 장비 없이 자주도하가 가능한 K2 흑표가 최적입니다. 게다가 K2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바탕으로 이른바 무릎 꿇기로 대변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본래는 포의 고저각을 넓히기 위한 기능이지만 유사시 차체의 높이를 극단적으로 낮추어 낮은 참호에 엄폐하거나 적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실제로 K1 전차는 K2보다 이전 세대의 현가장치를 탑재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 당시 논두렁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측면에서 M1 에이브람스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런 전술적 가치까지 폭넓게 고려해 결국 K2 흑표를 선택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한동안 유럽을 괴롭힐 것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오를 텐데요. 게다가 러시아를 앞세운 중국의 영향력도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의 안보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에 기반한 폴란드의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K2 흑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가치를 위협받는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일 텐데요. 앞으로의 유럽 패권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을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50GF가 폴란드 공군 라운데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었겠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